안녕하십니까. 홍유발 박학다식 자유분방 박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멋쟁이 김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을 빛내주는 블링블링 최정문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생활 속 숨은 과학을 함께 찾아주실 분, 특별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보안 리더 이기혁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이기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체 인식 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요즘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생체 인식에 관한 어떤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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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인식 기술이란 네. 말 그대로 네. 사람 몸을 가지고 뭔가 인식해주고 인증해주는 네. 기술을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네. 제가 이제 말하고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동학적 특성에 그 어떤 값을 추출하고 그걸 네. 측정해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을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봐주셔도 돼요. 아, 예, 맞아요.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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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외로워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생체 인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 네. 스마트폰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채 인식. 네. 그리고 뭐 잠금장치 네. 푸는 거. 지문. 네. 지문 인식. 네. 지문 인식. 네. 뭐 이런 것들이 나 있는데 저는 옛날에 지문 인식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밀어서 잠금해야 되는데 이제 네. 손가락을 딱 그렇죠. 올리면은 그렇죠. 잠금해제. 사실 이 지문 인식이라는 게 스마트폰 네. 잠금 장치를 뭐 해제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예전부터 지문 인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주민등록 등록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찍었어요. 네,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 인식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지 않을까.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더 놀라운 점은 네. 최초의 지문인식이 고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기원전 2000년경인 고대 바빌론에서는 지문을 점토판에 찍어서 상궐의 내역을 인증했고요. 고대 중국과 14세기 페르시아에서는 점토에 엄지 지문을 이용해서 인장을 남기거나 문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해요. 신기하네. 엄지 지문으로. 그 점토 남겨서 이게 잘 됐을까요? 그럴까요? 사실 생체인식 기술이 지금 뭐 이렇게 스마트폰 나오면서 빵 이렇게 새로 나온 네. 기술이 아니고 네.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또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초박형으로 얇게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네. 현재 생체 인식 기술 장비 시장에서는 한 80% 90%가 지문으로 다 이제 네네네. 보급이 돼 있죠. 근데 네. 이제 지문이 아시다시피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하고 이러면은 지문이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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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네.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해서 검지 지문이 다 날아가서 핸드폰 지문으로 못 열었었거든요. 진짜?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남이 댄 그 자리에다가 내 손을 대는 그런 걸 좀 타부시하는 그런 종교가 또 있어요. 또 그런 종교.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홍채도 나오고 얼굴 인식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새롭게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홍채를 네. 인식하고. 맞아요. 예, 이제 더 이상 홍채 인식이란 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홍채 인식은 이게 눈에 홍채 인식 장비를 대면 네. 적색 광선이 투사해가지고 반사된 역광을 통해가지고 등록된 정보와 아까 비교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문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거의 뭐 10만 분의 1 정도 오차가 있을 정도로 홍채 장비가 많이 있는데 근데 좀 비싸요 그게. 네, 비싸가지고 보급률이 약간 좀 떨어지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업체나 또 해외 업체에서 홍채가 좀 더 보안에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홍채 장비를 더 개발해가지고 저렴하게 많이 보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우리가 그 해외 나갈 때 네. 이제 여권 가지고 출입 네네. 등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2020년도에 네. 홍채를 가지고 출입 관리를 좀 편하게 한다고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과 홍채를 비교해 볼 때는 지문은 우리가 생체 인식의 1세대라고 네네네네. 하면은
홍채는 2세대, 3세대 정도 된다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뭐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네.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하시죠. 네. 아, 이렇게 진행까지 깔끔한 마무리.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영화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영화에서 네. 보면 홍채 인식할 때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눈을 맞아요, 안구를 맞아요. 빼가지고 이제 홍채 인식 장비 앞에 딱 갖다 대서 인증을 하는 궁금해. 그 장면인데 네, 이런 거가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 그러니까 이게 다소 무섭지만 네. 이게 되면은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 된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세대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평면에 있는 1차원적인 홍채 인식을 했는데 지금 기술이 진화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홍채만 인식하는 기술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시신경이 끊어지면은 동공이 풀려요. 홍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2.5세대, 3세대 지금 홍채 인식 기술 장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세대의 그 1차원적인 네. 사진을 갖다가 한 사례가 있는데 네. 2014년에 독일의 해커 그룹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고해상도의 사진을 갖다가 그중에 홍채만 딱 복제해가지고 인증하는 사례가 있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는 됐으나 예. 지금은 누나를 이건 안 되고 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해킹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는 네. 가능하겠지만 네. 그럼 영화에서도 봤듯이 뭐 네. 손가락을 잘라서 지문 인식은 그것도 그거는 괜찮을 그거는 할 수 있 아닐까요? 아니, 그것도 피가 안 흐르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 자꾸 자르세요? 네. 아니, 홍채 인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네. 홍채만 사람마다 홍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코도 다르고 네. 눈도 다르고 네. 입술의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네. 다르고 다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식하는 건 얼굴 인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얼굴 인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이 쓰지만 네. 얼굴 인식 기술은 사실 홍채보다도 더 이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 자체가 커요. 그래서 그렇다. 얼굴 인식을 하려면은 네. 큰 장소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기술 진화 속도 면에서 좀 늦은 거고 최근에 네. 얼굴 인식 기술이 좀 많이 쓰이는데 네. 얼굴 인식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뭐 제 눈 위치, 코 위치, 귀 위치, 턱선 다 다르잖아요.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저를 측정해서 그걸 네. 함수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의 고유의 인식 정보를 저장해서 나중에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얼굴 인식.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갖고 왔네 또. 제가 또 네.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네. 얼굴과 홍채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직접 네. 진짜 보고 싶어요. 준비성이 네. 아주 철저하세요. 우리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비빨. 진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네. 제가 장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생긴 게 좀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러니까요. 네. 인식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방송을 위해서 조명을 좀 많이 켜놨잖아요. 맞아요. 실제와 좀 달라서 실제와 같은 상황으로 조명을 끄고 네,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좀 다 같이 보기 위해서 가운데로 네. 이동할게요. 네, 저랑 자. 자리를 바꾸시죠. 자, 실제처럼 조명을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제가 누를게요. 지금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캡처링이라고 뜨거든요, 화면에. 그러니까 수현 씨가 거기 저장이 되어 있고 수현 씨가 아닌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눈 깜빡거리고 해도 괜찮은가요? 전혀 괜찮아요. 눈 깜빡거리고 지금 됐죠? 됐어요. 이게 눈을 깜빡거려도 괜찮고 제가 지금 카메라보다 좀 높이 있어도 네.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제 홍채와 얼굴을 인식해서 움직여요, 카메라가. 높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김수현이 맞대요? 네, 지금 수현님 뭐 퍼스튼 아이디 201810 어쩌고저쩌고 얼굴이 김수현 아이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한번 네, 인식이 되는지 궁금해. 네. 아 이게 좀 잘 이게 사진이 잘 찍고 싶다. 네. 아니 이거 너무 그 셀카를 너무 잘 찍으면 얼굴이 다르다고 그냥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플 쓰는 거 아니죠? 자 찍었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에 사진 이렇게 할 건데 자 이제 제가 보여주면 네. 되면 제가 한번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인식 버튼 눌렀습니다 지금. 네, 지금 캡처링 인식을 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인식이 잘 안 되는 거 맞죠? 아까처럼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지금 렌즈가 움직이면서 네. 제 눈을 딱 찾았거든요. 네. 지금은 사진이라는 걸 알았는지 전혀 지금 미동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보다 아. 지금 이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주의 표시가 뜨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이걸 인식하는데 아. 제가 사진을 이렇게 크게 키웠는데도 아. 이건 사진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다행입니다. 아. 네. 아. 신기하네요. 수현 씨 덕분에 이렇게 또 한번 해보니까 직접 네.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예. 우리 이제 홍채 말고 네. 또 우리 몸에서 다른 인식 분야 뭐 그런 파트가 또 있을까요?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기사를? 네. 군대에서 보안 시스템에 네.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군대에서? 이거요? 네. 이게 뭔가요? 정맥 인식. 기사 보고 저도 왜? 이랬어요. 네. 이거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정맥 인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에요? 네. 진짜? 그래서 모교에서? 저는 기숙사를 안 살아서 모르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손목을 찍고 들어간대요. 기숙사에 들어갈 때. 그래서 어떻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게 되지? 이런 정맥. 기술은 또 어떤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정맥 인식 기술이 네. 생체 인식 기술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된 거는 장정맥이라고 해서 손바닥 정맥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정맥이라고 해서 손가락 정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맥 인식은 네. 요 손가락 위에 피부 위에 네. 피부 위에 이 근적외선을 투사해 가지고 아~ 피부 아래에 있는 정맥 지도를 갖다가 인식해서 추출해 가지고 등록하는 그런 걸 갖다가 그 정맥 인식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네. 보신 홍채 인식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네. 신기하다라는 말밖에. 네. 아, 이건 뭐 복제를 하려면 손을 아예 새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더 복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문은 10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10개가 있는데 이 지정맥 같은 경우는 요 손가락 하나에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4개가 나오냐면 앞면 뒷면, 옆면, 우측면, 좌측면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그 지정맥이 현재의 생체 인식 기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안정도가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실. 그리고 오류 확률은 0.000분의 1 정도 이렇게. 엄청 거의 0이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홍채 인식과 마찬가지로 네. 살아 있는 사람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흘러요. 아까 이게 좀 무서운 얘기 하셨는데 자르거나 뭐 빼거나 네, 이렇게. 그래서 지정맥인데 또 아까 마찬가지로 이 지정맥이나 장정맥 같은 경우도 좀 가격이 비싸요. 아. 예, 예. 그래서 좀 널리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전문 씨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자꾸 아까 전에도 뭘 자르고 누나를 뽑고 막 그런 거. 영화 많이 봤어요. 풍부해졌어요. 아 영화니까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은 네. 사람을 인식하는데 걸음걸이로 인식을 맞아, 하는 장면이 맞아, 맞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긴 네. 통로가 있는데 네.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은 뭐 걸으면서 그 리듬 같은 게 있잖아요. 리듬이라든지 박자나 곡이나 네. 그런 걸 인식해가지고 사람을 식별을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요. 그게 보이지 않게 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지금 적용된 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행동을 중심으로 한 인식 기술 중에 하나인데 와. 사람을 갖다가 키를 측정해가지고요. 머리축, 어깨축, 골반축, 무릎축 해가지고 사람마다 걷는 모습이 다 달라요. 아,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분류하는데요. 아. 실제로 테러가 많은 지역에서는 네. 이런 걸음걸이 인식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긴 있습니다. 아, 이미 정말.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발전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채 다 똑같이 생겼고 네. 걸음걸이도 다 똑같은데 네. 그걸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서 식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또
야, 네.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는 네. 우리 몸 자체가 네. 보안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OTP 카드. 맞아요. 아. 자, 은행권에서도 이제는 이제 비밀번호나 뭐 공인인증서 없이도 우리가 이제 생체 인식을 통해서 뭐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 모 시중은행에서 네. ATM 기계에 장정맥이라고 해서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나 뭐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 위치에 이렇게 손바닥을 올려놓고 네. 이제 그 입출금을 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아. ATM을 설치했는데 네. 특정 지역에 좀 설치됐고 이렇게 뭐 널리 보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체인식 기술이 은행 쪽에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마트 뱅킹에서는 지문으로 그 이체를 하는 게 이미 되거든요. 그렇죠. 그 OTP 카드 안 쓰고 지문으로 쓰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생체 인식들이 뭐 우리 삶에서 네, 어느 정도 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우리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이제 생체 인식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출입 등록을 옛날에 지문으로 많이 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생체 인식 기술은 출입 분야에서 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보안 분야, 뭐 군사 분야, 은행, 네. 그다음에 의료 분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에 지금 그 적용되고 있고요. 네. 실례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 네.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네. 생체인식 기술을 탑재해서 키 뭉치를 없앴어요. 내 생체가 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 가지 보통 들어가 있는데 저 몸무게를 입력해놓고 제 지정맥을 입력해놓고 제 안면 인식을 입력해서 저라는 거를 MFA 방식, 멀티 팩트 오센티케이션 다중인식해서 이 차가 내 거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애가 꼬마가 예를 들어서 20km인데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서 자율주행차에 지금 현재 적용돼서 독일하고 미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건 이제 그 시범적으로 했는데 네. 얼굴 인식 기술하고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어떤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오면은 그 고객의 나이도 측정해주고 그다음에 그 고객의 얼굴 패턴 같은 걸 봐서 저 고객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실 건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실 건지 갖다가 인공지능하고 얼굴 인식하고 합체해서 네. 그렇게 이제 또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멋있고 대단한 일들인데 좀 재미있고 웃긴 일도 있어요. 중국의 텐탄 공원에서는 네네네. 휴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이 기술을 얼굴 인식을 넣었는데 네. 그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얼마큼 주냐면 휴지를 1인당 60cm만 준대요. 그리고 휴지를 막기 위해서 9분이나 시간이 걸린대요. 다시만 들면 9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 얼굴이나 그러니까 왜냐면 막 훔쳐가니까 휴지를 받아 쓰라고 그리고 얼굴 인식 기능을 넣어놓고 그 휴지 같은 사람이 또 찍으면 안 주고 휴지 네. 이제 9분 기다려서 60cm 받아서 했다는 이런 기사 재밌는 기사도 좀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최근에는 IBM에서 그 얼굴 인식 생체 인식을 이용해서 되게 재밌는 네. 드론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사람의 뭐 눈의 움직임이라거나 표정, 뭐 목소리 네. 이런 정보들 아니면은 외부 미팅 일정 같은 네. 것까지 다 취합을 해서 지금 너가 카페인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딱 판단한 다음에 커피를 배달해 주는 드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드론이 와서 커피를 주는 거죠, 나한테. 와, 진짜 오늘 와밖에 안 오네, 와. 그리고 또 이제 몸에 꼽는 뭐 이런 생체 칩도 있잖아요. 그 스웨덴에서 사람의 네. 일부 적용한 회사가 있어요. 다 동의서 받고. 아, 그런 거 동의서 있겠다. 다 받고. 네. 아,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네. 이 손톱 밑에다가 이게 이제 뼈가 있으니까 이게 네. 좀 훼손될 염려가 없잖아요. 네. 손톱 네. 밑에다가 생체 칩을 심어가지고 이미 한 3,000명 이상 정도 사람들이 이 피부 칩을 이식 받아서 네. 간편 결제도 활용하고 결제? 네. 뭐 그래서 지금 출입 등록도 하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거부감이 많아서 맞아요. 뭐 하시려면 하시겠어요? 저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저도 해보고 거부해요. 싶은데. 어, 진짜?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네, 편하긴 편하죠. 이거는 생체 칩은 이것도 아 근데 나 자고 있는데 남이 내 손가락으로 결제하면 어떡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떡볶이 배달 와서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되는 거죠, 이것도? 예, 예. 이렇게 생체 인식 기술이 보안을 넘어서 우리 삶 곳곳에 네.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서서히 저는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막 비밀번호, 막 어떤 은행 비밀번호라든가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막 해킹되듯이 맞아요.
생체 인식도 좀 도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이거 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라는 데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2016년도에 네. 3m 거리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네.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제해가지고 복제 지문을 만들어서 인증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영화에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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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지문 따서 이렇게 테이프로 한번 시범을 해봤어요. 그런데 네. 그게 열렸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고해상도 스마트폰이 다 나오면서 이제 본인의 지문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사실.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네. 독일의 해커 그룹이 2014년도에 카오스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독일의 국방장관 사진을 갖다가 그 가지고 이제 복제해가지고 저 인식을 통과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 정보는 자기가 잘 지켜야 되고 네. 또 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비밀번호라는 거는 사실 도용이 되거나 유출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나마. 그렇죠. 수시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한 개월 한 번씩 바꾸라고. 홍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이걸 뭐 어떻게 손을 바닥을 바꿀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 갑자기 그래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 네. 성형 수술 해가지고 좀 궁금하다. 뭐 좀 받고 그러면 얼굴 인식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성형 수술을 안 해봐가지고 네. 잘 모르겠는데 실험한 사례는 네. 없나요? 일단은 인식 유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성형 수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인식률 95% 인식한다 그러면 네. 5% 범위 내에서 성형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인식이 되고요. 5% 범위 뭐 거의 다 뜯어고치면은 네. 다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만약에 네. 일란성 쌍둥이면은 이거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얼굴 형태의 네. 특장점을 추출해서 함수값이 달라지면은 달라집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굴 인식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 분의 1 정도? 그 정도 오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쌍둥이도 다르게 인식한다. 아,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휴대폰에 네. 얼굴 인식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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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나왔을 때 네.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캐스터들이 여자분들이 화장 해놓고 이게 사진 등록하잖아요. 보통. 네. 아, 그렇죠. 다음날 집에 씻고. 쌤을로 하면 아침에는 안 켜지고 저녁에만 켜질 수 있어요? 못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휴대폰 켜려면 다시 화장하고 켜야 된다고. 저도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네. 이거 쓰고 있는데 네. 뭐 가만 이렇게 등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네. 막 이렇게 다 인식을 하던데. 아 그거는 레이트리에서 이제 인식률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아, 그 인식 그 정도도 통과를 예.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인식률 범위가 있어요. 아. 그래서 범위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얼굴 형태만 비슷하게 인식하면은 나라는 걸 인식해 달라. 그럼 한 70% 정도 이렇게 범위율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면 됩니다. 네. 이 생체 네. 인식 정보 뭐 유출도 유출이지만 네. 생체 인식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잘못 수집되면 사생활 침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인도에서는 뭐 빅브라더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예, 예. 1984년도에 네. 조지 오웰이 쓴 소설에 나온 얘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체 인식이 너무 네네. 발전하면 감시 사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도 정부에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아드하르라는 그런 신분증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과도한 신체 정보를 입력해서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빅브라더 논란이 이제 인도에서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아드하르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네. 12자리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식별하는 네. 그런 그 신분증 시스템.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식별 정보를 갖다가 아드하르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네. 아드하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분증을 가지고 정부에서 식량도 타야 되지, 연금도 타야 되지, 보조금도 타야 되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은 신분증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체 정보를 다 주고
그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신분증을 쓰는 거죠. 아. 그 안에는 이제 지문도 들어 있고 홍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민감 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서 사실 유출됐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인도는 또 인구가 많아요. 13억이나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3억 정보가 유출되면은 뭐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아드하르가 빅브라더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 이제 생체 인식이 네. 이렇게 이제 도용이나 뭐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개발되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생체 인식에는 큰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네. 소지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죠. 카드라든지 OTP처럼 소지할 필요도 없고 분실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생체 인식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계속 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사람이고 내가 내 정보를 갖다가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만이 이 안전한 생체 인식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절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제품 하나로 보안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긴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예방활동을 하고 운동하듯이 우리는 안전한 정보 보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고맙습니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는데 뭐냐면 비밀번호 털리듯이 네. 생체 인식도 도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질문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털리. 비밀번호 털리듯 도용하든 뭐 이렇게. 그렇죠. 털리듯 좀 그렇죠. 유출. 비밀번호 털리듯. 해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진짜 김수현이 맞대요? 네, 지금 수현님 뭐 펄슨 아이디 201810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얼굴에 김수현 아이죠?